안녕하세요. 포토그래퍼 서영민입니다.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평화의 공원이라는 곳에 지금 왔습니다. 오늘 촬영의 목적은 비 내리는 날 플래시를 활용해서 좀 다이나믹한 그런 꽃의 모습을 담는다 그런 목적입니다. 사실 그저께도 왔었는데 그때는 비가 오다가 그쳐가지고 촬영에 실패했습니다. 하지만 오늘 모처럼 이 비가 제대로 내리면서 멋진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사실은 어제 그 한 소주를 한 4병 마셔가지고 좀 술이 덜 깼어요 지금. 혹시 제가 뭐 발음이 새거나 상태가 안 좋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저기 호수 건너서 되게 화려한 색깔이 보이죠?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아무튼 저기로 와서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비 내리는 날은 최대한 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일단 카메라 바디는 캐논 EOS R과 100mm 마크로 렌즈를 준비했고 메인 조명은 고독스 AD200 그리고 원형 헤드를 준비했습니다. 삼각대는 레오포토의 LS284 CBA를 준비했는데 이 삼각대는 이 센터 컬럼이 꺾입니다. 제품 찍을 때도 굉장히 유리한데 이렇게 조명에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에 다양한 각도 조절이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편리합니다. 그리고 허니컴 그리드와 이 반원 디퓨저. 근데 반원 디퓨저는 써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크게 없더라고요. 스누트, 이 고무로 된 건데 스누트의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소형 우산인데 조명용이지만은 또 비를 조명에 떨어지는 이 비를 효과적으로 맞는데 뭐 겸사겸사 사용해 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 이 튤립 자체가 꽃이 좀 낮게 있기 때문에 이 삼각대를 좀 낮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이 엄브렐라로 이 바운스를 쳐서 빛을 좀 부드럽고 넓게 확산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. 물론 조명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뭐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은 이 플래시를 사용하면은 실외지만은 마치 그런 스튜디오 같은 디테일한 질감을 얻을 수 있고 쏟아지는 빛방울을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있죠. 뭐 조명이 함께 했을 때 빛방울의 디테일이 매우 선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좀 더 몰입감 있는 장면을 위해서 이렇게 고독스 AD200에 고무 스누트를 장착을 해서 배경이 거의 삭제된 그런 집중적인 모습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촬영은 이 고속 동조를 활용하는데 일반 동조를 사용할 경우에 이 빗방울의 디테일을 담기가 어렵습니다. 생각보다 이 내리는 비 속도가 뭐 엄청 빠르기 때문에 최소 뭐 2000분의 1 이상 그런 셔터 스피드를 확보를 해야지 이런 고속 동조 촬영이 가능합니다. 이 고독스 AD200이 참 저렴한데도 이런 기능들이 참 충실히 잘 되어 있다는 게 참 고맙고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비 내리는 날 매우 효과적인 그런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. 또 이렇게 조명의 이 방향에 따라서 꽃의 느낌이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이렇게 백라이팅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이런 빗방울의 디테일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 뒤에 삼각대가 보이죠? 비만 안 오면은 제가 어떻게 숨기든지 할 텐데 지금 뭐 활동 범위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아예 이 접사 렌즈를 이용해서 꽃의 이 물방울을 보다 좀 디테일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. 야 진짜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이제. 이 엄브렐라를 사용해도 이 플래시의 빛 범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도를 최대한 낮춰서 뒷 배경과 이 앞 배경의 노출 차이가 좀 적게 보이게 촬영하는 그런 로우 앵글 촬영도 효과적입니다. 그리고 그 엄브렐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광량이 줄죠. 때문에 저는 한 4분의 1까지 좀 강하게 이 조명을 활용합니다. 지금까지 AD200을 활용한 비 내리는 날의 이 튤립 촬영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데요. 이 세팅 자체가 너무 어렵고 진짜 이게 고생입니다. 고생. 사실 가장 좋은 사진은 날씨 좋은 날 이런 빛을 머금은 그런 꽃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명을 활용해서 비 내리는 날도 자신만의 결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 포토그래퍼 서영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